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. 많은 농가들이 올해 봄부터 오이, 호박,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농가들도 애를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바이러스가 초기에 왔다가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또 왔다가도 네, 약을 치면은 바이러스가 또 새로 나오는 성장점에서 바이러스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려요. 그러면은 많은 농가들이 써보시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네, 연락이 오고 합니다. 바이러스는 특효약이 없습니다. 따로 약이 없고 보조제 역할을 하는 그 약은 있습니다. 제가 쓰는 약은 바이러스를 완전 퇴치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약을 연매시비 때 치면은 새로운 성장점에서는 바이러스가 형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호박이 나오고 또 바이러스가 심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바이러스가 나오죠. 그때 또 연매시비 꾸준히 쳐주시면은 바이러스 없이 소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또 써보고 선호하는 제품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소개할 때 제 밭에 직접 검증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소개하고 효과가 없으면 소개를 안 합니다. 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제가 약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뭐 바이패스 이 약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치료제는 아니에요. 새로운 성장점에서 나오는 그 부분부터는 바이러스가 걸린 나무도 새로운 성장점에서 네, 바이러스 없이 나무가 크고 과가 크고 또 어느 약발이 떨어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바이러스가 많은 밭에는 또 생깁니다. 자, 그 월드 아텍 네, 뭐 제가 저한테 연락처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리 전화하세요. 네, 그리고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.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바이러스 없이 또 제가 써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. 뭐 이 약이 100% 다 농가에서 듣는다는 보장은 못 오지만 많은 농가와 또 검증이 된 것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